알비언의 알렉스입니다.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 거냐면, 지금 최근 너무나 핫한 이슈예요. 손흥민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이제 다투는 일이 있었고요. 국가대표에서.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최근에는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이제 경질이 되면서 이제 저희는 우리 한국 국가대표는 새로운 감독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들리는 이야기들로는 국내 지도자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글쎄요, 실력이 좋은 사람이 와서 좋은 국가대표의 성적을 내고 월드컵 본선 진출하고 그 다음에 본선에서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그것이 이제 국내 지도자가 됐든 아니면 해외 지도자가 됐든 결정해 놓지 않고 조금 이렇게 선정될 수 있는 부분이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려고 하는 이야기는 다른 거는 아니고, 좀 전에 이야기했다시피 손흥민 선수하고 이강인 선수 이야기인데, 저도 그둘 사이에, 그리고 그팀 안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아주 정확하게 시간대별 타임테이블을 가지고 알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대략적인 건 알고 있어요. 캡틴 손흥민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강인 선수가 이제 그 젊은 친구들의 무리와 함께 같이 식사를 하면서 이제 아마 이렇게 조금 탁구를 쳤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선배로서, 주장으로서 조금 어떤 행동들이 있었고, 그러면서 이강인 선수가 거기에 이제 맞대응하는, 제가 구체적인 언급은 좀안 하겠습니다. 안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쉽게 찾아보실 수 있을 텐데, 그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찾아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보면은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교육받고 자라왔을지가 딱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손흥민이라는 친구는 그렇다고 제가 그 손흥민 선수를 개인적으로 잘 알거나 전혀 그런 부분은 없는데, 보여진 것들로만 봤을 때, 손흥민 선수 상당히 아버지로부터,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무언가에 집중하고, 어떤 순간순간을 소중히 생각하고, 어떤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들을 하고, 그것의 결과물로 얻어지는 것이지, 모든 것들이 허투루 되거나, 그냥 공으로 되거나, 세상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좀 배워오고 자랐던 사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그렇게 자란 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런 거죠. 축구 게임 하나하나도 그것들을 준비하는 거에 있어서 상당히 신성시하는 것들이 있는 거고요. 내가 게임을 준비하고 이것에 최선을 다하고 어떻게 플레이하고 그것들을 어떻게 준비하고 하는 것 자체를 아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거든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러한 기회들이 나한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고 이런 느낌을 가져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강인 선수가 딱 그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강인 선수 는 이제 그런 형태로 커온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강인이 해외파이기 때문에 스페인에서 이제 되게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이제 성장하고 이랬기 때문에 그를 이제 이해해야 한다, 그런 개념으로 좀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 게, 손흥민 선수조차 성장을 독일에서 했습니다. 그렇다고 독일이 무슨 우리나라처럼 무슨 동방 이기지국 이래서 딱딱딱 그걸 갖춰놓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이제 외국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이렇습니다. 그 세상 어느 곳에서도 조금 모든 것들을 좀 진지하고 그리고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좀 심플하고 그다음에 가볍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이렇게 말하고 싶 그래, 글쎄요. 네, 그렇게 말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겠네요. 사실은 저 자체도 어떤 것들을 매사에 대할 때 조금 진지하고 깊게 생각하고 많이 준비하고 이러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이해가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아마 손흥민 선수는 이강인 선수가 그렇게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간절한 게임에 하루 전 준비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 입장에서는 그를 좀 이해해 보자고 친다면, 그 경기도 뭐 여러 가지 경기들 중에 하나일 뿐 아니야. 나는 이렇게 릴렉스하고 편안하게 맞이하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 이거는 글쎄요. 뭐 저는 뭐 말씀 안 드려도 알겠지만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느 쪽에 더 가깝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 이슈가 참 가볍지 않은 이슈이기 때문에 참 뭐라고 해야 되죠? 언급하기 어려운 것일 수도 있는데, 글쎄요. 제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제 개인의 입장으로서는 손흥민 선수가 훨씬 위대해 보이고 훨씬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무언가에 최선을 다하고 무언가에 정말 오로지 집중하고 그것만 바라보는 그 마음 자세,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쪽에 마음이 더 가네요. 그래서 아마 그 둘은 서로 이해하기가 그만큼 어려울 겁니다. 다른 성향에 그리고 다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이번 글쎄요, 우리 국가대표팀 사태가 글쎄요, 이강인 선수도 조금 본인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이 됐으면 좋겠고요. 손흥민 선수 지금까지 캡틴으로서 너무나 멋진 모습 보여줬고 앞으로도 그래주길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은 다음 월드컵 본선까지 뛰어주길 바라지만 그것은 오로지 본인의 몫입니다. Let's go, Sony. Stop.